바쁘신 가운데 행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미래농업 100년의 신동력이 될 농업 6차 산업관 건립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6차 산업관 건립은 백선기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시며 2013년 9월에 농업 6차 산업 심포지엄에서 군수님께서 기조 발표를 하시면서 그 의지와 포괄적 계획을 밝히셨고 뒤이어 10월에는 6차 산업 추진 용역 결과 보고와 농업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6차 산업 간 건립 중지를 저희들 모았습니다. 곧이어 농업기술센터에 부지를 확보하여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쳐서 오늘 뜻깊은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비 5억, 특별교부세 7억, 군비 18억 원으로 총 30억 원이고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1292제곱미터 연면적 390평 규모로 농산물 가공실과 다목적 교육 공간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70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 6차 산업관 건립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 그 핵이 뭐냐, 핵심이 뭐냐, 저는 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의 마음이 곧 천심이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칠곡이 항상 농업의 분야에 있어서는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앞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칠곡이 화합되고 잘 살고 행복한 그런 고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이 찡그린 상태에서 다른 게 아무리 잘 돌아가도 워낙 밑바탕이 우리가 농심으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근간인 농촌이 좀 활짝 웃어야지 다른 힘든 것도 다 묻혀서 넘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6차 산업관이 칠곡 농업 변화와 혁신의 선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축하 인사에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청명한 날씨에 오늘 우리 농업에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제6차 산업관 기공식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기공식이 있기까지 우리 이 사업 공모에서부터 국도비 사업 예산 확보에까지 여러 가지로 애써오신 우리 백성기 군수님과 또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6차 산업관 기공식이 우리 칠곡군의 새로운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고소득 부가가치로 잘 사는 농촌을 만들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칠곡군에 대한 운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의 연호 합니다. 6차 산업관 기공을 축하합니다. 농사일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도 해야 되죠. 부모님 모셔야 되죠. 아내들 양육을 해야 되죠. 사실 1인 4역 1인 5역까지 중이다가 요사이에 농사활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1인 5역 6역까지 하시는 분들이 심신이 지쳐도 어디 가서 만나니 상담받을 장소도 만나니까 시간도 없고 하나, 둘, 셋,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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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감사합니다.